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17일 여러분들과 유니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재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유니쌤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유니쌤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 재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반도체 투자 재개에 대한 가장 강한 수혜 종목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되더라도 미국이 삼성전자에 약 9조 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역대 세 번째 규모로 큰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앞으로 이 유니쌤이 가장 강한 수혜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오늘 하필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DIT가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DIT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준 만큼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오늘 전부 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DIT가 대장 종목으로 주가를 끌어주고 이 뒤로 따라 붙고 있는 종목이 지금 유니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끌어주는 대장주는 DIT, 이 DIT를 토대로 유니쌤 역시 마찬가지로 2등주로 따라 붙으면서 거래대금 들어오고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재개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유니쌤이 충분히 대장주를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만원대 앞자리가 바뀌는 가격대가 라운드 피겨라고 불리는 심리적인 저항이 가장 강한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이 만원대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미끄러지고 작년 7월에도 만원대를 뚫고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만원대를 뚫어주었지만 다시 한번 만원대 밑으로 주가가 빠졌던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강한 만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을 확실하게 뚫어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반도체 관련 섹터 새로운 재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 반도체 섹터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재료도 놓치지 않게끔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이 유니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장주를 탈환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대세 상승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만원대를 뚫어주고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이 만원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 여러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만원대 가격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는 모습까지 확인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통해서 대세 상승 초입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니쌤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직은 매도할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대금, 적어도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니쌤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유니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유니쌤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유니쌤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각 보고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매진 물량 추정치, 이 추정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유니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적혀있는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둔 거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에 대해선 유연하게 변경을 할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매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4시까지 방송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가 장중에 나왔을 때도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유닛샘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유닛샘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저한테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서 이 보고서를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까지 매도할 때까지 적어도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닛샘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닛샘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와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의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장전 8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 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 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